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모르고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나를 알 수 있게 하기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러 왔어요, 예수님? 사랑, 응? 사랑, 사랑. 그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랑을 주는데 조건이 없어.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킨 대로 말 잘 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적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참 답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걸 잘못 섬기고 있어. 섬기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섬기면서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혹시 벌 받으면. 이번에도 지난기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암 진단을 탁 받으니까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암이라는 벌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탁 드는데 그분 형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 편지를 했대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 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데 네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종이에 써가지고 그거를 조목조목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이 병이, 암이 알 수도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은 교회 댕기는 사람이나 무속을 따르는 사람이나 같아요. 무속에서도 어떻게 그래요? 무속에서도 신이 노해서 왜?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또 뭐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네가 벽에다가 못을 엉뚱한 데 박았다. 네. 뭐 그런 하여튼 모든 질병은 신이 내리는 벌이다. 무엇에 대한 벌이다? 네가 잘못한 죄에 대한 벌이다. 이런 생각이 철저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건 은혜야, 은혜.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죄가 많을수록 벌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많을수록 형량이 올라갑니다. 죄가 조금밖에 안 되면 집행유예, 뭐 6개월, 1년 이래서 죄가 클수록 형량이 많아지는데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사랑을 더한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하고 너무 틀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 나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거 정도 사랑해요? 원수 거 정도 사랑.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안 맞아요. 또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여야 돼. 왜?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 너무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어떤 분이 필요해야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돼요.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 잘못하면 벌 주니까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우면 받을까봐 두려우면 벌 안 받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돼.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싶은 척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나가요?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게 오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싫은데,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11조 내기 뭐예요? 싫어. 그런데 내놓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선이라 그래요. 이 위선을 조장한 그것이 종교야. 진리라는 것은 그 우리를 위선으로부터 해방하게 자유. 네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 11조 내기 싫으면 어떻게? 안 내도 돼. 네가 내기 싫은데 내가 받아봐야 받은 보람 있어 없어? 없어요. 받는 사람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여러분 내기 싫은 거 냈는데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상대방은 주기 싫은데 내라고. 안 내면 너 혼날 줄 알아. 내면 뭐야? 천국 보내줄 거고. 그러면 11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가 되는 거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뭐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어요? 면죄부입니다. 그때 바티칸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성경에도 없는 자 교단에서 막 해서 이 면죄부 종이 한 장이야. 요즘 같은 뭐 감사장 뭐 이런 거 종이 한 장 그거를 사면 하나님 죄를 다 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 우매한 교인들이 그걸 막 샀어.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11조 잘 내면 천국 보내줄 거고 안 내면 안 된다. 그럼 그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면죄부지. 그런 위선적 종교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놀라운 자유를 주신. 자, 뭐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꾸 야단치고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럼 자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드디어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위선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를 아는 것이다?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사랑이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모든 꺼졌던 유전자, 망가졌던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회복되게 돼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치유. 치유라. 왜 치유가 되냐?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생기가 되기 때문이야. 생명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생명. 그래서 우리는
치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를 알면 뭐가 된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서는 무슨 자라고 불러요? 구원자라고. 그 구원자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거를 그리스 말로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다. 그래서 예수도 구원자, 그리스도도 구원자, 메시아도 구원자. 왜 구원자가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구원자가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면 그것을 치유라고 그래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망.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면 치유가 돼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하게. 왜?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죽었어도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고 나면 영생이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어.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 자,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와요? 네, 조건적 사고방식부터 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으니 벌을 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벌 줄지 몰라. 이런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서로 옳아요, 안 옳아요? 옳죠.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우리도 조건적이라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다 조건적이죠. 엄마 말 잘 들으면 용돈 많이 줄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용돈 안 준다. 이런 식이야. 다 철저히 조건. 그러니까 엄마 말 듣는 놈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용돈 많이 탈라고 듣는 거지. 그 사이에 엄마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이심이요 욕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적으로 말 안 근데,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가시는 교회에서 배워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그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십일조 안 내면 혼낼 줄 아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르친 대로 은혜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혼란 상태에 빠져요. 왜 가르침 자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들으면 이리 됐다가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줄타기 설교라고. 이랬다 저랬다가 조건적이 됐다가 어느 날 무조건적이 됐다가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렇게를 보면 어느 달은 무조건적인 달이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가면 뭐예요?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그런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 무조건적, 왜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조건적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이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녹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다 무선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조건적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올 당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치유하는 자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 조건적 하나님을 우선적,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자, 침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그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셋째 날에 셋째 날은 왜 셋째 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구원자로서 일하시기 시작한 지 세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맨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그 베푸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적을 베푼 게 뭐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요? 네, 물을 포도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목적이에요. 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마술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단도 그런 것 좀 문제 없습니다. 사단도 집행이를 배우고 기적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기적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포도주라는 것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맛없는 포도주는 그리고 포도주가 들어가면 기분이 어떻게 좋아져요. 포도주를 마시면 야 기분 좋아. 자,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때문에.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알코올을 먹는 것은 무조건 죄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래서 이 포도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 다 포도주는 다 포도주예요. 아시겠죠? 그건 알코올 끼가 뭐예요?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술을 먹으라고? 그걸 먹으면 죄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만든 거는 술이 아니고
포도즙이다! 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너무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 포도즙 먹고는, 아,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포도즙은 얼마 먹지도 못해요, 달아가지고. 그 정도. 자,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여인이여. 엄마 보고 여자라, 여자여. 왜 그래요? 어머니 그러죠. 무례해. 여러분이 친정집에 가가지고, 여자야, 이러면 그거 얼마나 무례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통한 것 뿐이지 그분이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가르친 말고 다른 종교로 가보면 다 신에게 누가 있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에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도 참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과 나하고가 모자지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 이거를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어머니,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냥 당신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꾸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없네. 이래서. 이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잔치집에, 결혼,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요, 이거는 세상에 그 동네에서 이 집은 완전히 묵사발됩니다. 아, 잔치라고 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그건 모독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사실 이 잔치집은 잔치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잔치집이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이 세상 결혼식에는 약혼이란 게 있습니다. 약혼 기간을 대개 한 6개월, 1년
뭐 길면 또 뭐 한 2년 가는 약혼 기간. 약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신랑이나 신부 쪽에서 뭔가가 깨름칙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약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서 불안해요, 안 해요? 네. 결혼이 성사가 될지 아니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약혼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고, 길어지다가 그 약혼이 파혼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혼 성립이 안 돼요. 그 긴 약혼 기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정상입니다. 조사를 해봐야지. 이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요? 조사 딱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아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학적부터 찾아보고 성적도 다 뭐요? 알아보고 어떻게 다 조사하잖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내 마누라 삼을 만하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결혼은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결혼은 무엇으로 하게? 은혜로 하는 결혼입니다. 아직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적, 히브리적 결혼제도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결혼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약혼 기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약혼 기간은 서로 뭐 하는 기간? 조사하는 기간. 사람이 과연 연세대학교 의과대를 나왔다는데 진짜로 연대 의대를 나왔는지 연세 의대를 찾아가 봐야 돼. 사람이 혹시 전과 기록이 있는지 고적등본도 찾아봐야 되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격이 구비됐다 할 때 결혼하겠다. 아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적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못된 놈인데도 이렇게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습니까? 라는 감동만이실 뿐이야. 아시겠죠? 이런 구원.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성경의 히브리 이스라엘의 혼인제도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 따릅니다. 따라가지고 신부 앞에다 탁 나면 신부가 그 신랑이 좋으면 좋다고 말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처녀는 그 신랑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건 약혼이 아니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혼인제도, 약혼제도 그게 정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룻밤도 안 자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가 법적으로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가지고 간 돈 또는 뭐 보화 이런 거를 신부 아버지한테 줍니다. 주고 그 딸을, 그 아버지의 딸을 신랑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산다고. 그러면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신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부집을 찾아왔어. 우리는 다 신부야. 피 흘렸는데 그게 포도주야. 그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내다. 결제를 그럴 때 이 아내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자유한 몸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신랑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누구? 마귀라고 해요. 그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우리의 죄값을 뭐예요?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해방입니다. 그렇죠? 이야! 그렇게 될 때,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부디 그런 선택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어떻게 되겠소? 우리가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이때까지 살았던 것 같이 살지 않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떠납니다. 떠나고,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가느냐? 이제 마누라가 생겼으니, 뭐가 필요합니까? 네. 아버지 집에 그대로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이 히브리 이 결혼 제도에는 시집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면 아들이 누구를 떠나 그러잖아. 부모를. 시집살이라는 것은 아들이 부모를 안 떠나. 그래서 신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으로부터 그건 안 되는 신랑은 가서 뭐 하러 가게? 내가 가서 요한복음 14장 나오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니캉 내캉 둘이 살 집을 내가 지을 거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너는 내 아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자꾸 약혼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너는 나의 아내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지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른다. 복음. 복음을 모르고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 나는 아내가 될 만 이제 합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 확신 없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어? 안 돼서 물어보면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다고 하나님은 나는 내 피까지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고 그래도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러고 있다. 나중에 가봐야 안다고 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왜? 그래가지고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아내가 되었다. 라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 내 신랑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누구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시겠죠? 은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놔도 내가 구원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아. 나는 아내가 되었다. 그걸 안 믿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단이 또 나를 넘어뜨려서 그래놓고 사단은 뭐라 그래? 네가 구원 받았다고. 구원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네가 이렇게 안 넘어져야 하나님이 사단과 잘 싸워서 넘어지지도 않고 공감하게 싸워서 이겼구나. 수고했다. 나 하늘나라 가자.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 일곱 번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완전히 묵사발이 돼도 이 말입니다. 일곱은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라는 말은 네가 완전히 떡이 돼도 진짜 일어날 수 더 이상 낯을 들고 얼굴을 들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 다윗이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처럼 그때 하나님 상구야, 내 마음은 안 변했다니까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내가 하나님 마음 안 변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는 안 변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값을 다 지불했는데 내가 왜 너를 포기해? 손 잡으라고. 믿음으로 잡으라고. 잡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날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 돈이 없어. 근데 누가 나한테 와서 100만원짜리 100만원을 팍 주면서 밥 사. 그러면 행함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세상에 100만원을 갖다 줬는데 그 100만 원을 주거든 반드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 가르침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 같아도 웃기는 말이 돼. 100만 원을 갖다 줬다면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무슨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행함은 자연이 뭐예요?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도 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 세상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 물을, 통을 물로 채우라. 그래서, 아, 그 새 포도주가 나온 거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신랑에게 말하기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두었다가 예, 이제 내는데 참 이상하다 이거야. 왜? 취하고 나면 맛없는 포도주 먹어도 몰라. 취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 포도주를 만든 의미는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쁨이 없어졌다. 그리고 왜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 성전에 가서, 야,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기뻐. 어제 교회 갔다 오면 뭐예요? 힘만 빠져. 아유, 어깨 또 무거운 짐만 지고 나와. 힘이 없어. 기운이 안 나. 힘 빠진 죄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힘도 빠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힘이 빠졌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배운, 그 회당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이었다는 말은 결국 성경으로부터 뭐만 배운다? 율법주의만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고, 안 지키면 뭐예요? 너는 공부를 없다. 이런 것만 계속 배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느끼고, 하나님이 철저히 그 교인들의 눈에 어떤 분으로만 보여요? 조건적인 분으로만 보이면 교인들은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포도주는 그런 율법주의적 포도주는 점점 맛이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도대체가 내가 회당에 가서 배우는 게 뭔가? 이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가 돼버린 거야. 가도 마실 게 없어. 그때 예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할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야. 그때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포도주를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적이 바로 율법주의고, 율법주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뭘로 보는 게 율법이에요? 명령으로 보는 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라. 예, 하겠습니다.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예. 철저히 잘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율법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데 이 율법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인간에게 준 율법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속에 뭐가 있는데?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율법주의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은혜주의. 아,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간음한 여자가 잡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려고? 율법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런 간음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래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줬다. 우린 이 여자를 죽일 준비가 돼 있다. 뭐라고? 율법이 그런 거라고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얘기는 내일 하겠는데, 내일 하는 얘기에 우리가 서론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포도주로 치면 이건 무슨 포도주? 묵은 포도주입니다. 누가 보면 묵은 포도주. 이 묵은 포도주, 맛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부터 만든 새 포도주, 맛있어. 네.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를 된다? 새 포도주. 이것은 옛 언약, 그렇죠? 옛 언약이 율법주의적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 된다? 새 언약.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의 내용, 목적을 첫 방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내일 얘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백성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소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그런 예수라야만,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그런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자와 함께 그 이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서 치유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